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제가 그림 영상을 안 찍은 지 엄청 좀 오래됐는데 조명등을 켜야겠어서 일단 우주등을 여름 느낌으로 켰고요. 최근에 산 미술용 캔버스 1,000원짜리랑 또 이제 작은 거 F3 시리즈 사이즈랑 시리즈라고 해서 S3 사이즈 1,000원짜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했으면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겠죠? 물도 있는데 물을 하나씩 좀 따라내서 받아야겠어. 가득 있으면 안 되니까. 잠시만. 저는 여기 통 바니시다 많은 통인데 여기다 받아서 보통으로 그림용으로 쓰면 되거든요. 전에도 이렇게 뺐었어. 아, 안에 있는 걸 빼야 되는데 빠져라. 커다란 붓도 있네. 여기다 물 좀 채우고 오고요. 요거는 붓기시랑 물감이 들어있어. 요것도 빼내볼게요. 팔레트는 없는데 팔레트는 또 어디서 구하나 싶은데 뒤에로 쓰면 되지. 아크릴 물감으로 쓰면 되지. 요걸로 팔레트를 쓰고 물감은 또 하나씩 짜고. 물감은 거의 다 썼네. 나중에 새로 사야겠다. 그리고 붓으로 쓰고 스티커로도 뭐 좀 꾸미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요건 다 썼으니까 통을 치워두고요. 자리가 테이블이 좁아서 조금 넓힌 다음 쓸게요. 물감을 오른쪽에 이렇게 물감을 두고 조금 안 마른 붓. 일단 여기 붓도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잠시만요. 뚜껑도 밀어버리기 전에 뚜껑 처음에는 이거부터 먼저 그릴까요? 남자친구 줄 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제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일단 남친줄 그림부터 먼저 그려봅시다. 제 영상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림 영상인데 저는 솔직히 배운 적이 없어서 그림을 스스로 못 그린다 생각을 했는데 파란색 그 바다 그림을 완성하니까 제 눈에 되게 예뻤어.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많이 없고 그 이외에 분홍색 그림이 있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예뻤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주셔서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. 인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기가 많네 싶어서 내 취향도가 좀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그린 건 맞지만 전 하늘색이 더 좋은데 제 취향보다 좀 더 인기가 많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. 보시면 여기 뒤에 걸려있는데 토끼 인형이지. 이게 좀 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최근에 그린 그림이라 그런가? 인형이 딸랑딸랑 귀여워. 아무튼 예전에 그린 게 좀 더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그림도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서 좋았습니다. 어쨌든 남자친구 그려줄 그림부터 그리고 물을 채워올게요. 역시 말이 많았는데 좀 넘기실 분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럽죠? 재활용하려고 조금 썼던 물 재활용이라 그래요. 그래도 물 낭비보다 나으니까 좀 이해해주세요. 더럽더라도 일단은 분홍 빨강을 섞을까? 아니 흰색이랑 분홍색을 섞으면 되는데 분홍이 없거든요. 그럼 빨강이랑 흰색을 섞으면 되는데 지금 빨강 다 썼어요. 거의 아껴야 되니까 다홍 색깔로 할게요. 다홍이랑 흰색이랑 섞을 건데 흰색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요. 그쵸? 아이보리 컬러인가? 눈이 잘 안 좋아. 흰색 다 썼구나. 아 흰색 다 썼네. 하얘가 써있네. 그럼 얘는 아이보리인가? 눈이 안 좋아. 안 보여. 왜 안 써있지 얘는 글씨가? 글씨가 안 써있네. 노란색인가? 피부 사용 금지라는데 뭔 색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짜보면 알겠죠? 약간 노랑이구나. 너무 많이 빨간이랑 흰색이랑 섞으려면 노랑이랑 섞으면 그럼 다 오네. 주황색이랑 노랑이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 한번 섞어볼까요? 조금 이런 색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양은 은근 많이 짰는데 일부러 좀 많이 짰어요. 왜냐면 캔버스 치우면 은근 또 색깔이 금방 가더라고요. 제가 원한 색깔이 이런 색깔이 아닌데 물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쓸게요. 조금 진한 색깔 남겨두고 연한 색깔부터 바탕을 좀 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치밀히 칠하면 되게 힘들잖아요. 이 붓으로 쓰겠습니다. 어차피 물이 좀 묻어있기 때문에 수영 문제는 닦여요. 전체로 배경을 한번 칠해줄게요. 저번에는 칠한 영상이 진짜 날아가서 제대로 못 찍었는데
이거는 하나하나 찍으면 되니까.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어려워서 한 손으로 찍고 있는데 어차피 칠만 해주면 되는 거야. 딱히 어렵지 않아요. 한번 바탕으로 쭉 칠해줄게요. 물기가 꽤 많아서 보세. 금방금방 칠해지는데 색깔이 좀 많아요. 한 손으로 그리기 어려워서 일단 칠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칠하고 올게요. 보는 분들 추천 잘 안 돼가지고 한번 더 볼까 하면 쭉 짤게요. 잘 안 보이는데 졸려. 새벽에다 그리는 거라 좀 졸린데 평소에 전 두고 그리는 게 잘 그려지더라고요. 이렇게 잘 그려지더라고. 한번 쭉 칠할게요. 쭉 칠했는데 뭔가 자연 그라데이션이 돼버린 것 같죠? 생각보다 잘 칠해져서 좋네요. 왜 오랜만에 그린 글인데 빈틈없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상태로 한번 말려주고요. 지금 노란색 색깔이 좀 진하지가 않아. 여기 밑에도 좀 칠해줄게요. 이런데 원래 저는 밑에도 칠해주는 걸 좋아해서 이 상태도 말리면 마르거든요. 여기 책상에 묻은 거 닦으면 되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쭉쭉 그릴게요. 시원시원하게 쭉 발라주고 마무리 밑에도 해주고 쭉 밑쪽 일직선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면 되는데 이게 더 방향이 예쁜 것 같아. 깔끔하죠? 이 상태로 또 물에 담궈서 닦아내고 모두장에 묻은 거 닦아낼게요. 손으로 담궈서 닦아내야지. 묻었어. 이거 굳으면은 안 닦여서 잘 바로바로 지워줘야 돼. 귀찮아. 수건으로 닦아서 마무리할게요. 일단 요거는 여기서 닦았어. 진짜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완전 분홍인 것보단 주황색감이 있는 것도 색깔이 쨍해서 은근 예뻤어도 그 공이 아닌 의도가 돼버렸지만 아크릴 물감 말고 그러면 색깔이 좀 많은 물감이 하나 더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굳게 굳는 게 엄청 오래 걸려. 그걸 써야겠다. 차라리 색깔은 차라리 굳 좀 부르면 섞으면 되니까 괜찮아요. 43,000주인데 또 주머니 만들 걸 그랬나? 얇아서 안 돼. 유화 물감인데 기름 물감은 사실 붓는 게 더 오래 걸려. 아크릴 물감보다 잘 안 마르거든요. 이거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색깔을 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 쓰는 게 낫겠지. 유화 물감 같은 경우 쓰고 아크릴 물감은 일단은 치워줄게요. 그러면 물감이 묻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. 일단은 그러면 아크릴 물감을 치워주고요. 유화 물감으로 변경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. 분홍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흰색이랑 빨강이랑 섞으면 돼요. 근데 이거는 좀 굳어야 되나? 말려야 되니까 기다려볼게요. 잘 안 닫히네. 바구니 닫고 은근 졸리네. 이게 슬슬 물감도 섞어주고 붓도 바닥을 지워주고 물감이 좀 많이 물었어. 물을 천천히 닦아줍시다. 좀 마르는 동안 색깔 진하게 나오는 거 봐. 오. 칠한 거를 빨강 하얀 섞어서 분홍으로 만들어줄게요. 조금 덜 말랐는데 손에 묻으면 묻거든요. 근데 내가 못 참겠어. 색깔 섞여서 좋으니까 색깔 아니야. 색깔 섞이면 좀 이상해. 아크릴 물감이라 그나마 빨리 좀 그래도 굳는 편이거든요. 조금만 말렸다가 할게요. 많이 덜 말랐는데 그냥 할게요. 답답한 거 귀찮은 거 못 참아. 남자친구 줄 건데 그래도 성의 있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? 성이 있는데 그래도 오래 걸리는 거 못 참아. 성격이 급하네요 제가. 나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. 그럼 일단은 실수한 것처럼 캔버스에 조금 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몇 번 안 썼거든요 흰색을. 짜져 있지만 흔적이 남아있어. 기름 나오는 거 봐. 유화 물감이랑 쭉 짜서 한 바퀴 삥 돌려가지고 많이 짰죠?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그렇지. 생크림처럼 나오네.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짜줄까 했는데 색깔 섞어서 그냥 칠하기만 하면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. 하트 모양을 짜줬어. 반대 쭉쭉
근데 이게 유화물감이 진짜 안 마르더라고요.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쓱쓱쓱 발라서 모양을 좀 내주려고 짰습니다. 흰색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흰색이 많이 안 보이죠? 주황이랑 섞여가지고 지금. 그래서 얇게 얇게 골고루 골고루 펴줘서 모양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. 자연스럽게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쓱싹 쓱싹 해서 모양을 내줬어요. 좀 진한 색깔로 하고 싶어서 셔츠를 좀 많이 할게요. 붓터치를 일단 여기도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톡톡톡톡톡 건드려서 이렇게 색깔보다 이쁘게 됐죠? 밑에도 신경 써서 고루고루 펴줄게요. 끝까지 치우면 안 되는데 포인트예요. 끝까지 치우면 뭔가 모양이 안 예쁠 것 같아요. 머리카락 여기는 경계선을 여기도 조금 끝으로만 붓끝으로만 이용해서 지울게요. 됐다. 자연스럽게 쓱싹쓱싹 됐어. 이 상태에서 한번 쓱싹쓱싹 경계선이 많이 무너졌어요. 유화물감이다 보니까 잘 안 말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오래 말려줘야 돼요. 근데 이게 또 저는 싫거든요. 그래서 선풍기 바람으로 조금 말려줄게요. 금방 말랐어. 근데 흰색이 약간 묻어났죠. 그래도 금방 말랐어. 조금 벗겨진 것 같긴 한데 그보다 빨리 말랐어. 그게 유화물감이라. 아니 아크릴물감. 근데 이건 유화물감이라 진짜 안 말랐을 거예요.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. 선풍기 쐬고. 근데 이렇게 하면 묻죠. 지금 묻어나오죠. 큰일 났죠. 쓱쓱쓱 건드리면 또 잘 지워진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건드렸냐. 역시 기다리는 건 못 참는 미치광이라서 여기다가 이제 하트를 그려주려 하는데 흰색이랑 섞여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따 하면 안 되시죠. 캔버스에다가 아까 뿌려진 부분을 뿌려줄게요. 이건 조금만 뿌릴게요.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. 이 상태에서 흰색이랑 조금 섞여도 돼요. 왜냐면 약간 핑크핑크한 색깔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칠해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. 어차피 보는 걸 원하던 사람이니까 이걸로 딱 그림을 그려보려고요.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데 좋긴 하지만 또 귀찮은 사람이니까 그림 전공하시는 분들 보시면 답답하고 그림도 못 그리는 게 인내심도 없고 못 기다린다고 화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싶어서 큰 붓으로 삥 눌러서 그려줄게. 일단 모양을 좀 잡아야겠지. 테두리를 기다리는 건 귀찮다고요. 균형도 안 맞는 하트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쭉 그려볼게요. 모양을 생각해가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붓이 워낙에 커서 균형 잡기가 힘들다. 한 손으로 하면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일단 영상 멈추고 그림 다음 보여드려야 되겠다. 그냥 이렇게 쓱쓱해서 됐어요. 안 그래도 되겠다. 모양이 잘 안 잡혀서 그랬던 건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안쪽을 좀 더 빨갛게 칠하고 겉에는 조금 더 연하게 칠해서 하트를 그려주면 되겠죠. 근데 모양이 좀 안 크고 안 예뻐. 조금만 더 넓히자 옆으로. 너무 작아서 자꾸 옆으로 점점 넓어지는 게 아무리 균형 맞춘다도 안 예쁘지 않을까 근데 그치도 않네요. 좀 더 넓은 게 예뻐. 그냥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흰색이랑 섞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쭉쭉쭉 하트를 그려줬는데 분홍빛이 많이 나니까 엄청 예뻐졌네요. 내 생각보단 잘 나왔다. 보시면 되게 예뻐. 근데 이제 끝부분도 세워서 좀 하트에 맞게 잘 그려주고요. 옆에도 쓱쓱쓱 문질러서 모양을 잡아줄게요. 약간 삐져나와도 되긴 한데 그래도 전 균형 잡히는 완벽주의자예요. 쓸데없이. 됐어. 약간 색감도 잘 잡히지 않았나요?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도.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쁘지 않을까? 나 미술 쪽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닐까? 이 정도는? 아닌가? 자마자찬 자뿌. 남자친구가 보면은 그림은 이렇게 대충 그린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. 하지만 난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인가? 여기 살짝 삐져나왔으니까 그
그냥 심장이 뛰고 있는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군데군데 그려줄게요. 실수 아닌 것처럼. 사실 이게 채우다 보면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심장이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로 그려주면 되겠죠? 주변에 살짝살짝 분홍색 섞어서 점박이처럼 이렇게 해줄게요. 그냥 이렇게 붓으로 터치터치 살짝살짝 해주면 빗금 모양이 되니까 조금 균형 잡히지 않았어도 괜찮아요. 좀 이렇게 찍어줍시다. 약간 역동적이겠죠? 균형이 안 맞으더라도 이렇게 뾱뾱뾱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. 깃털 같아요, 약간 느낌이. 그리고 여기 안 채워진 부분도 조금씩 지우듯이 채워줄게요. 됐어. 내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데 조금만 더. 됐어. 예쁘게 잘 된 것 같아. 이 상태로 쭉 말려주고요. 좀 더 색감을 진하게 하고 싶은데 빨강으로 여기 테두리 덮을까요? 그래야겠다. 색깔이 안 섞이게 잘해야 되는데 난 그래 자신이 없어. 그래서 모서리에만 하나, 둘, 셋, 넷으로 짜줄게요. 모서리에만 하자. 그럼 나 그래놓고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야, 여기까지. 제 성격을 제가 알아요. 하다 보면 자꾸 선을 넘게 돼. 그래서 면적이 좀 많아진다. 물기를 부어서 닦아내고요. 일단 여기부터 쭉쭉쭉쭉 발라서 모서리 부분까지도 채워줄게요. 이렇게 옆에도 그냥 채우자. 식탁에 묻어도 돼, 탁자에. 괜찮아. 옆에도 채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채워줄게요. 자꾸 문제는 좀 채워지거든요. 좀 삐져나와도 괜찮으니까. 대신에 쓱쓱 문질러서 색깔을 칠해줍시다. 너무 시뻘건가? 괜찮아. 탁자는 닦아내면 돼요. 그리고 모서리도 사람이 한 것처럼, 아니 기계가 한 것처럼 여기도 빨간 섞어주세요. 주황으로 칠해줘 있는데 어차피 빨간 색감도 낼 거니까 빨간도 칠해주죠. 약간 진하지가 않죠? 기계가 한 것처럼 똑바로 하고 싶은데 갈라지네. 붓끝이. 아이고, 물감이 옆에 튀었어. 빨강으로도 주황이랑 섞여서 색깔이 무용감이 된 거구나. 이렇게 분홍색이 진한가 했다. 얘도 이렇게 모서리 해주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그냥 터치터치해서 해줄게요. 옆에만 할까 했는데 역시 여기 치워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. 기계감 것처럼 좀 반듯하게 해볼까요? 그리고 옆에도 쭉 본 모양 내줍시다. 괜찮은 것 같아. 이 상태에서 옆에도 지금 좀 치워졌잖아요.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일직선 옆으로 쭉쭉쭉 해주고 나서 여기도 일직선으로 쭉 해주면 될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치워주고 여기도 좀 많이 했네. 균형 맞춰야 되니까 여기도 조금 더 많이 할게요. 분홍색 가려진다. 미안하다. 하지만 괜찮게 예뻐. 나름 예뻐서 괜찮다. 여기도 쭉 하고요. 비껴치기. 비껴그리기. 됐어. 여기 좀 많이 지워졌네. 여기도 그냥 많이 칠해버리죠. 어차피. 점점 넓어지는 느낌? 됐어.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도 채워줄게요. 채우다 보면은 어차피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요. 붓이 커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넣듯이 아까처럼 해주면 돼요. 이렇게 식탁에 다 묻어서 지금 그림 그리는 애들 화날걸요? 식탁에 다 묻어가지고 이게 뭔지 꼴이요 하면서 모호막이라도 좀 쓰지 이러. 근데 좀 괜찮아요. 일직선으로 또 쭉쭉쭉쭉쭉 테두리를 그려줍니다. 여기 약간 삐져나와도 괜찮아. 어차피 색감이 이렇게 진하지가 않아서 약간 포인트 준 것처럼 괜찮아. 뭔가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죠? 하지만 그렇지 않아. 여기도 옆에 살짝 일직선으로 그려줍시다.
얘는 좀 많이 돼 있어서 여기도 많이 해줘야겠다. 예쁘게 좀 높여서. 진짜 테두리죠. 근데 확실히 유황 입금이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. 그쵸? 액자처럼 됐고, 반대쪽 마무리 해야겠죠? 나 손에 묻었어, 씨. 젠장, 덜 마른 것들이 먹고 있어요. 여기 지금 벗겨진 것 칠해주고요. 책임지고 칠해주고요. 여기도 옆에 묻은 손가락, 손가락 묻은 거에 채워주고, 여기는 안 보인다. 막 손가락에 묻었을 거거든요. 채워줍시다. 그리고 마무리 이제 마지막으로. 윗부분이 채워주면 되는데, 턱장 엉망이 됐죠. 쓱쓱쓱쓱 발라주면 됩니다. 이런 거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위에는 왜 칠할까요? 그냥 저는 깔끔한 게 좋아요. 딱 만들었을 때 위아래를 다 볼 수 있는 작품이 좋아가지고. 나는 이렇게 해서 칠해주고요. 다 칠하면 바니쉬를 발라주면 깔끔하니까 빛나는 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. 뭔가 허접하지만 따스하고 예쁜 감성의 하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물기가 없어서 지금 색깔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반듯하지 못하죠. 물감이 많이 칠해진 부분이 붓으로 한번 쭉쭉쭉 해줄게요. 빨이 뭐야? 아이씨스. 이렇게 좀 빠르게라고 하려 했나보다.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쭉쭉쭉 해주는데 여기 밑에가 두껍잖아요? 위에도 좀 두껍게 해줄게요. 그래서 그리고 약간 빗나가도 괜찮으니까 약간 균형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, 여기도 모양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슥 여기도 한번 쓱. 빗나가도 괜찮아. 채워주면 돼. 됐어. 완벽하게 완성을 했어요. 위에는 좀 넓게, 밑에는 좁게. 여기도 모양 맞춰서 좀만 더. 됐어. 완성이 됐고요. 밑에서 위로 보니까 모양이 좀 안 맞는데 뒤집으면 괜찮을 거예요, 나름. 이 상태에서 말려야 되니까 일단은 손에 조금 묻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여기 모서리 통해서 뻑큐 아닙니다. 살짝 잡고. 이제 다무는다. 큰일 났다. 위로 들어 올려서 캔버스를 한 바퀴 삥 돌려볼게요. 나름 예쁘죠? 이 상태로 말리면 됩니다. 마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업실이 엄청 더럽죠? 이렇게 더러워진 부분하고 손가락 묻은 부분을 닦아주면 됩니다. 여러분은 등짝 스매싱 맞는 일 없도록 수건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저는 수건으로 했거든요. 일단 물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한번 닦아낼게요. 더러워서. 제가 쓸 그림은 그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가 닦아도 잘 안 지워져요. 기름 물감이랑. 그래서 여기도 살짝 묻었죠? 그래서 제 그림을 만들고 싶어서 붓도 다 안 말랐고 그림도 다 안 말랐는데 또 제 그림을 그려야겠죠? 제 그림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을 올리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귀찮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. 생각해보니까 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복잡한 그림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올릴게요. 바닥이 좀 더럽죠? 물감을 닦아내면 잘 안 닦이는 모습. 이번에는 검정색을 쓸 거예요. 뭘 그릴지는 보시는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. 항상의 자유. 일단은 검정색을 꺼냅시다. 얘는 한 번도 안 썼죠, 물감을? 따낼게요. 가락이 붙어서 제거하고 손으로 퍼발라줬어. 여기 약간 흰색이 남았죠? 젠장. 머리카락 이렇게 조금씩 붙어있는데 이렇게 먼지가 묻을지 몰랐어가지고 일단은 떼어내야 돼요. 급하게라도. 손으로 문질문질 해줄게요.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지금 티가 좀 덜 난다. 여기도 떼어낸 부분이거든요. 머리카락 떼어내자. 그래서 그림에 머리카락이 붙는 거 싫어. 아무리 못해도. 됐다. 손도 좀 씻고 물이 좀 더러워도. 됐어요. 만세. 바로 말리자. 일주일 만에 완성이 돼서 이제 바니쉬를 발라줄 생각이에요. 남자친구 줄 건데. 근데 바니쉬가 또 마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붓을 또 빨았는데 이 붓이 조금 더러워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한번
조금씩 발라주고 좀 깨끗해졌을 때 붓을 써야 돼가지고요. 좀 시험 중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막 묻어나요. 유황을 감 검은색이었어가지고 자꾸 좀 묻네. 바니쉬를 한 번씩 조금씩 발라줄게요. 어차피 좀 빨았거든요. 근데 지금 벌써 까만 게 묻어나오죠? 이게 이럴까봐. 벌써 빠른 건데, 아씨. 옷이 더러워서 안 되네. 물로 한번 씻고 올게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물티슈인데, 이걸 여기서 쓰게 될 수가 없어요.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. 이것도 괜찮아. 아이고, 또 묻었네. 좀 저렴한 게. 근데, 뽑으니까 또 슉 하고. 나갔어. 한 손으로 해서 그런가? 조금 더 쓰레기 줄 알았어. 그림이 까만 게 묻어가지고 닦아줄게요. 붓이 더러워서 묻었어. 이거 좀 덜 말랐죠? 닦으면 이렇게 닦이거든요. 닦이는데도 묻어나온다는 건 조금 덜 말랐다는 건데 그래도 좀 마른 게 말랐어. 두툼하게 까만 부분을 좀 닦아서 칠해주고 치워주고 다시 해줄게요. 그리고 먼지 묻은 것도 좀 닦고. 깔끔하죠? 이게 뭔 고생이야. 붓 확인하고 닦았는데도 이거. 그래도 정성을 담아 그린 건데 이상하면 너무 아쉽고 아깝잖아요. 그렇죠? 끈끈한 거 좀 끈적끈적 묻어가지고 좀 닦아줄게. 열심히 닦았다. 먼지가 많이 없어졌다. 힘들었다. 끈끈한 거 봐. 그리고 그림 말고 그것도 좀 닦아주고. 빨았는데 진짜 엄청 열심히 빨았어. 이거 봐, 더러워요. 한 세 번 빨았나? 이제 좀 까만 게 덜 묻어나겠죠? 아, 진짜 좀 너무 묻네. 각오하고 천천히 좀 해볼까요? 한 번만 더. 그래도 안 빨리면 진짜 세척기 사서 해야 돼. 오, 좀 낫다. 아까 진짜 막 다 묻어나고 짜증났잖아요. 머리카락. 까만 거만 묻어나서 짜증났는데 다행히 좀 됨. 좀 벗겨줘도 괜찮으니까 머리카락 이런 거 떼냅시다. 물감 까져도 괜찮아. 물감이 조금 까졌거든요. 그리고 비린물감이라는 뜻이 의미니까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. 먼지가 털어내듯이 하면서 조금씩 발라주면 되고 괜찮을 것 같다. 까만 게 묻어나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다. 털어내듯이 하면서 머리카락도 뜯어내면서 하면 돼. 이게 아무리 빨아도 잘 안 돼. 나중에는 다 끝나고 세척 사가지고 세척 좀 해야 될 것 같아. 브러쉬 세척. 장난감도 있었던 것 같아. 어디 간지 모르겠어. 아무튼 열심히 발라줍시다. 여기 왼쪽을 너무 많이 발랐어. 펴주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면서 발라주면 돼요. 까만 게 묻어나면 어떡해. 아, 진짜 마음 찢어진다. 내 마음 찢어져서 마음이 아파. 근데 어쩔 수 없어. 없는 걸 어떻게 붓이 이상하네. 붓이 이왕 입꼬린 거야. 아이씨, 발라줘. 그래서 바니쉬를 발라준 색감이 엄청 진해지고 이뻐지니까 바를 수밖에 없어. 안 바르면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림 선물이나 이렇게 꼼꼼히 발라줘야 되니까 어차피 먼지도 떼내고. 까만색 같은 경우는 문지르듯이 빡빡빡 해주면 또 되거든요. 먼지 털어내듯이. 그래도 막 묻어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주고 물로 조금 닦아주면 될 것 같아. 묻으면서 다 한번 발라줬고. 그래도 요즘 너무 더러워가지고 붓이 세척을 제대로 해주고 와야 돼. 폼클렌징 같은 걸 한번 씻고 올까요? 이거 좀 좀 닦고? 어쩔 수 없네. 역시 더러워 봐야지. 가서 좀 엄청 열심히 닦았는데 여기가 조금 지워져서 이렇게 붓으로 하면 또 펴지거든요. 이 상태로 말리려고 지워진. 그리고 여기 부분 좀 끈적한 부분을 한번 물티슈로 닦아내고 다시 발랐는데 아무래도 깜장색 까만 이 색깔이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색감 좀 진하게 만드는 걸 만족을 하고 바니쉬 한번 발랐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만족을 좀 하려고 하고 나머지 이제 먼지랑 머리카락은 다 떼어냈어요. 여기도 까만색 같은 거 좀 남아서 마음이 아픈데 색감은 그래도 좀 진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이거는 마음에 듭니다. 네, 마무리해서 완성을 했고 여기 부분이 좀 더러운 게 마음이 아픈데 원래 이런 그림은 아니었으니까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네. 열심히 그렸는데.
남자친구를 끄면 속상하네요. 이렇게 내버려가지고. 요새 시간 좀만 더 지우고 안 되면 마무리 해야 돼.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싶다. 이러면 더 바추나 되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됐어. 물감칠한 것처럼 까만색을 좀 치워주면 그래도 아까보다 낫지 않을까? 좀 치워줘. 끈적끈적 먹는 대신 아까보다 훨씬 낫죠? 머리카락도 좀 닦고 슈우. 일단은 이 그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이게 밝은 색감이니까 나머지는 최대한 안 칠해보겠죠. 아까우니까 좀 칠해주자. 반들반들하네.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색감도 좀 칠해주고 손에 묻으면 안 좋아. 조심해서 이렇게 좀 펴줍시다. 손가락으로 나도 모양을 해서 펴주고. 됐다. 생각보다 이쁘게 잘 된 것 같아. 뭐, 물감 지워주는 부분 신경 써야지. 근데 저 머리카락에 묻는 게 좀 짜증이 나요, 그림이. 조심해야 돼. 됐어. 이 상태로 말려서 상자에 넣고 남자친구 보내주기 하겠죠? 선물 좀 더 챙겨서 마무리 때까지. 놔두고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. 색감이 망해서 조금 칠해진 게 벗겨진 티가 나죠? 이 마음 좀 아픕니다. 그리고 다른 그림도 반드시 칠하고 마무리 할게요. 이 티슈 버린 거 너무 많아서 아깝다. 서로 점점 더 모양을 해주죠. 옷도 진짜 화난 게 자꾸 묻어나서 짜증나서 하나씩 닦아주고 버리죠.